다리를 건너 본격적인 시간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영조 19년 개년입니다. 오순을 축하하는 진연을 베푸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흉년으로 백성들이 공궁하고 괴로운데 어찌 과인이 마음 편히 진연을 열겠는가? 대왕 대비께서도 오순의 진연을 받지 않으셨네. 전하, 부디 오순의 진연을 열어 강건하신 군주로서의 권위와 위엄을 세우소서. 경들의 뜻이 그러하다면 대왕 대비께 먼저 진연을 여쭈도록 하시오. 앞으로도 무예 훈련에 힘써주길 바라네. 군역의 무게를 오롯이 백성들이 짊어지고 있사옵니다.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행해지고 있는가? 어찌해야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 동무함은 으로 가자. 자전께서 애써 타이르시니 어찌 감히 받들어 따르지 않겠는가? 진연의 규모를 줄여 어연으로 칭할 것이다. 가장 오래된 환곡의 일년분을 감면하고 백성들을 구휼토록 하라.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궁에 찾아와 과인의 오순 어연을 즐기도록 하라. 밤이면 마을 놀고 낮이면 낮잠 자고 살펴주고 죽어.